이번엔 여기 QR코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보셨던 QR 체크인이 아니라 QR코드인데요. 카카오페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나오는데 아마 카카오페이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실 거냐면 만약에 아마 이런 느낌으로 나오실 거예요. 송금하기 시작 이런 느낌으로요. 모든 분들이 카카오페이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밑에서 결제 코드, 내 프로필 송금 코드 뭐 이런 걸 보시면 여기에서 두 번째 있는 내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의 그 아이디가 암호화되어 있는 QR코드를 보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확인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QR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서 친구에게 보내시거나 혹은 명함에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쉽게 어떻게 쉽게 여기 코드 스캔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쉽게 코드를 스캔해서 친구를 등록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러한 QR코드는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냐면, 이렇게 등록된 QR코드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QR코드를 친구에게 보내시거나 받으실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QR코드를 친구에게 보낸 QR코드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QR 스캔 기능을 이용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카메라 되는 거죠. 요 코드 스캔. 저는 지금 이제 송금 코드와 결제 코드가 지금 누르고 있는데 나오지 않아요. 송금 코드라는 것은 밑에 보시면 이제 내 프로필 오른쪽에 화면상 보이지 않지만 내 프로필 오른쪽에 보시면 송금 코드와 결제 코드라는 것이 있어요. 송금 코드는 내가 돈을 직접 입력을 하는 거예요. 2,000원을 내가 얘한테 주겠다. 그러면 내가 2,000원을 넣고, 2,000원이라는 글씨를 넣고,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넣고, 뭐 예를 들어서, 윤쌤, 뭐 점심값, 뭐 이런 식으로 완료를 해요. 이제 QR코드가, 요 QR코드가 이제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함부로 찍히지 말라고 이제 요 화면이 보이지 않게 되는데 그럼 요거를 다운로드 받거나 친구가, 돈을 받을 친구가 요걸 딱 인식을 하면 내 연결된 계좌에서, 저 같은 경우 카카오페이를 쓰고 있으니까 카카오페이 계좌에서 2,000원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럼 반대로 결제코드는 무엇이냐. 결제코드 같은 경우는 카드, 일종의 카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거를 입력하면 그쪽에서 이미 정해진 값이 있죠. 포스위를 통해서 커피 4,000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4,000원을 내가 생성된 QR코드나 바코드를 딱 찍으면 4,000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송금 코드는 내가 금액을 정하는 거고 결제 코드는 그쪽에서 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요거 두개 차이는 약간 있지만 어쨌든 재미있게 여기 코드를 이용하시면 쓰실 수 있습니다.